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때에 꼭 필요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불신도 아니고 지켜보는 태도도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요, 내 안에서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각과 또 체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기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이 믿음의 씨름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기대하느냐 아니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하는 그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알파, 그 우리 앞에 일을 좌우를 나누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목회하다 그럴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썼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허수고처럼 여길지 몰라도 기다리다 보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실 것인데 내가 들에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 작품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화가를 봤는데 참 특이한 작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냥 물감 같은 거 흩뿌린 다음에, 아, 그거 보면은 흔적이자 어떤 그 오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참 구상한 다음에 거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 그러면 좀 전까지는 잘못된 자국처럼 아무런 질서 없이 뿌려졌던 물감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작품의 소재가 되어서 멋진 그림으로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볼 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완전해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고 잘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도 그래요.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들의 실수조차, 허물조차, 문제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의 법칙을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원칙들,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처음 나오는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 아들 이삭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가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볼 때 그것이 실체가 된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실체를 띈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바라보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그대로 될 줄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셔도 미리 바라보고 기대함이 없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응답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큰 비를 주리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또 기도했는데 일곱 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 멀리서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구름 조각을 본 다음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큰 비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주실 때에 응답의 전조인 줄로 미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바라보게 하십니다.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조카 룻이 떠났어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뭔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봐라. 이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하리라. 지금 땅이 없습니다. 아니 땅은커녕 자손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 대신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더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땅은 너와 내 후손의 몫이다.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마음속에 되었을 때에 그곳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손을 주기 전에도요 먼저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십니다. 봐라 저 별들처럼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 후손들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응답되었죠. 육신의 후손으로도 이스라엘이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가득히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예측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목표들 여러 가지 세웠을 겁니다. 새 목표도 있고 기도 제목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써두고 자주 보시기 바래요. 카드 하나 세워 드렸잖아요. 거기다 써둔 기도 제목들 이루고 싶은 것들 있다면 자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자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써다가 지방 곳곳에 붙여놔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해에는 아휴 몸 건강을 위해 살을 빼야겠는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의 사진 하나 붙여다가 날씬하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사진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싶다며. 어떤 분은 한 가지 더 수를 썼어요. 냉장고를 열면 지금 내 사진을 거기 드노랍니다. 이렇게 되고 싶니? 이걸 보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좀 보면 저도 가끔 사진 속에 저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땐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구해다 붙여놓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써놓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과 내 배짱으로 내 그릇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표 세우고 해봤는데요, 말짱 소용없어요. 며칠 지나니까 또 도루묵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작심삼일이라고 있습니다. 마음 먹어봤자 사흘이 한계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지금 절감하면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게 생겼어요.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한 번 맘먹으면 최소한 사흘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맘먹읍시다. 그리고 주일날은 쉽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맘먹고 이런 것을 52주 동안 계속하면 여러분 맘먹은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한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다면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 사흘마다 결심을 갱신하자. 주일날 안식하고 다시 시작하자. 올 한해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계획이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칙 두 번째는 언어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죠. 자꾸 바라보고 구체화되면은요, 믿음이 생겨서 언어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청지기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참 말이 중요하다.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른다. 가서 일한다. 지금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어의 기능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없던 것에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미래를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심게 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어서 실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요. 물과 묻이 갈라져라 할 때에 물 속에서 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내라 땅에게 명령할 때 땅에서 모든 식물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한 것을 말로 할 때 실제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적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소리 이상입니다. 능력이고 큰 에너지입니다. 말이 나가서 역사하고 치유하고 일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래서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 엄청나게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렇게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 사람이 증언을 일치하면 한 사람을 사형에 판결할 수 있어요.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인터넷상에 글을 함부로 남기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언론도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사실이 아닌 것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봐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은 중요한 것이고요, 말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른 말, 믿음으로 하는 말,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늘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입에서 말할 때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뭔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이 있으면은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불신을 가지고 헛되이 한 말이 있으면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입술을 바꾸어 말을 바꿀 것을 요청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례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없고 늙어가고 희망은 사라지는데 부부간에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의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부르다가 서로 웃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나이 들어서 소망이 끊어져서 애도 없는데 당신은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두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희망은 없고요. 나이는 들어갔고요. 아이 낳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불러요. 혹시 집안에 아이가 없는 집이 있으면 빨리 아이의 이름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시기 바래요. 이게 바로 이 일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는 중에 그들의 육체가 변화되고 몸이 소생돼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세상과 동일하게 낙담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노예가 되어서 그 말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말, 하나님께 주실 미래에 대한 용어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은 기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절실한 언어,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강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정말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만약 누군가 계시다면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 누가 누군지 몰랐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아들 기대했고 소원했어요. 육체는 늙어가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거의 포기할 즈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기적이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러 갈 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조카 롯의 가족이 그 멸망당하는 중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구원받고 좀 복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인 줄로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누군가 기도해 준 거에 고마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아버지에게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호소할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쌍둥이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기도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로 인해 큰 변화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형통의 대명사라고 나온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산 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놀라운 게 그겁니다. 목숨의 위기,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는 급하지도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위기인데 감사합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에, 늘 기도했기에 위기 때 특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상 하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스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단순한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아니 왕조가 바뀌어도, 즉 나라가 갈려도 그 시대에 형통하게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이 바뀌거나 그러면은요 그 이전 왕의 사람들은 목숨 위태롭습니다. 그 전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왕조가 바뀌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형통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의 권력에 줄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권력에 줄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자가 바뀌면 자리가 위태롭고 오히려 보복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생명 위기도 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세상 권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 자신을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 환경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순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항상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참 큰 시험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다 이삭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아, 그런데 그 이삭을 드려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림받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의 믿음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확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없었고 부족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11장 20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사실 이삭이 말씀을 들었어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거라는 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들었어요. 망각하고 삽니다. 나중에 그 아들의 계교로 그들에게 축복 얻받고 축복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인정합니다.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굴복할 줄 압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20파기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요셉의 가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손을 엇박고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1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행동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자기의 시체를 통해서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이다. 지금 애굽이랑 강둑이 와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여기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내 유골을 가지고 돌아가라. 애굽에서 장사됐으니까 아마 미라처럼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안치해야 되는데 안치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떠날 것이니까 늘 지켜보다가 떠날 때 나를 데리고 떠나야 된다. 그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후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입으로 말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있다면 내 손과 발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중요하지만 능력이 아닙니다. 잠재적 능력이지요. 씨는 그 안에 생명이지만 아직 식물이 아닙니다. 그 씨를 심어서 환경을 조성해서 싹을 틔워줘야 그때부터야 열매 맺는 생명체가 구체적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결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법칙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늘 생각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결심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로 끝나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42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교회에 합당한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